안녕하세요. 더블베이스 수석 안동혁입니다. 이제 재미있는 더블베이스 실내악곡의 리허설을 보여드리며 더블베이스만의 매력과 함께 앙상블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넓은 음역, 다른 현악기에서 낼 수 없는 저음, 부드러우면서도 파워풀한 깊은 저음, 사람이 목소리 파장과 가장 비슷한 소리, 오케스트라의 뿌리. 그 이름을 봤을 때 일단은 베이스라는 그 거를 가지고 있는 이 악기는 이 베이시스라는 그 어원에서 이제 와서 상당히 기초고 기초라는 그런 이제 근음이고 아까도 말씀 우리 매력에 대해서 말씀했듯이 뿌리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콘트라라는 거는 그것도 어원을 따져보면 이제 콘트라는 약간 우리 콘트라스트나 이런 데서 느낌을 느낄 수 있듯이 뭔가 이렇게 대비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전에 있던 우리 저음들을 담당했던 악기들보다 뭔가 좀 더 대비되고 뭔가 좀 더 내려가는 그래서 아마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를 이름을 가지게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는 악보에 있는 음역보다 한 옥타브 더 아래의 음을 연주를 하거든요. 두 배 더 낮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더블 베이스라는 악기 이름이 생겨난 것 같아요. 맞냐? 맞아. 아니면 댓글 달리겠지 뭐. 5현 베이스는 4현 베이스에 지금 보이시는 1번, 2번, 3번, 4번 줄에 더 위에 다섯 번째 줄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밑에 다섯 번째 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향곡을 할 때 때로는 어떤 작곡가들이 이 4현 베이스에 그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더 저음을 연주하기 위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악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현 베이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 않고요. 보통 오케스트라에서 구매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향에서도 8명의 그 베이시스트 중에서 4명이 그 4대의 5현 베이스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문헌과 설들이 있는데 유럽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5현 베이스는 그런데 또 미국에 가면 익스텐션이라 그래서 줄이 4개가 있는데 이 마지막 줄 위에 나무를 더 대서 줄을 길게 해서 여기서 기계로 해서 이 마지막 음이 미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미보다 더 내려가게 E 플랫, D, D 플랫, C 그 다음에 때로는 그 밑에 B까지 네, 그렇게 연주하는 기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대부분은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5현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현 베이스인 경우에는 밑에 저음 줄이 한 줄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4현 있는 베이스나 5현 베이스도 3현 베이스로 연주가 가능해요. 예, 줄을 하나 없애면 됩니다. 물론 위에 너트나 그 브릿지, 테일피스를 3현용으로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음정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지름길 같은 효과적인 핑거링을 더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더 효율적으로 빨리 재빨리 순발력 있게 몸을 쓰기 위해서 유연한 상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짧은 손가락으로 장력이 센 두꺼운 줄을 눌러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왼손의 운지 모양이 많이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악기에 매달리기도 쉽고 근데 이런 점들을 주의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름길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운지 모양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연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이 길고 두껍기 때문에 누르는 자체가 힘이 들거든요. 이제 팔에 힘이 들어가서 아마 지금 좀 이렇게 비브라토가 빠르게만 되고 느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왼손에 힘이 빠져야 내가 비브라토를 느리게 또는 빠르게 그리고 다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힘이 빠지고 그리고 비브라토 연습하는 방법 중에 여기서 손을 잡았을 때 이 흔들리는 이 손가락만 보고 연습하지 않을까 싶어요. 뒤에 안 보이는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잘 조절해서 이 엄지의 위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 왼손 악유하고 그다음에 손목에 힘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뒤쪽에요. 네. 내가 지금 1번 줄을 만약에 2번 손가락으로 비브라토를 하는데 이 위치에서 잡았는데 엄지가 뭐 여기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 있다거나 그럼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엄지의 위치를 바꿔주면서 내 손이 가장 편안한 그런 연습 방법을 한번 선택해봐서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른 것보다 느린 게 하고 싶은 거니까 아까 제가 봤을 때 가장 왼손에 소리가 날 정도로 최소한의 힘으로 누르고 엄지의 위치를 조절해서 힘을 빼서 이런 식으로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느리게 연습해 보는 것도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성질이 급해서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도 자꾸 원, 투, 에이 막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강한 비브라토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더 강하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지금 만약에 악기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느린 비브라토부터 힘 빼는 연습부터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음정은 당연히 잘 잡을 거고요. 네. 아주 끝까지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 하고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네. 비브라토를 보통 이제 작아지면서 비브라토를 멈춰버리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활의 보잉에 그 텐션을 놔버리거나 그러면은 소리가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브라토는 끝까지 유지하고 그 활의 텐션도 유지하면서 비브라토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디크레센도를 하겠다고 해서 멈춰버리고 그냥 활을 갖다 힘을 빼버리면 소리가 이제 메가리가 없어진다 그러죠. 예, 비브라토는 끝까지 유리하고 유지하고 보잉 활도 끝까지 텐션을 유지해야 돼요. 연주하다와 연습하다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연습하면서 급해지는 거는 물론 기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기계가 일정한 빛을 주는 거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메트로놈보다 앞서가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메트로놈보다 자기가 조금 뒤에 연주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쫓아가겠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메트로놈 소리를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연주하면서 빨라지는 거는 경험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지 실전 연주에서도 자기가 템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대 공포증을 가진 학생이라면은 조금 더 자주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그런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현장하고 비슷한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연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에 사람은 앉혀 놓고 연주를 한다든지 그리고 때로는 요새는 그 앞에 그 천막 같은 걸 쳐 놓고 막아 놓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예 앞에다가 천막을 앞에다 놓고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같은 컨디션을 가지고 모두가 같이 떤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얼마나 준비를 했냐. 준비가 안 됐을 때 가장 많이 떨리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같은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해오는 것이 떨리는 거를 그나마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심장박동수가 너무 빨라져서 자꾸 빨라져요. 쪼그려뛰기를 100번 하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 될 때 연습을 해봐라.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직전에 내 차례가 돼서 연주하기 직전에 따뜻한 물을 마셔서 가슴을 조금 녹여내리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래도 떨리긴 떨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엔 자다 일어나서 시켜도 10번 해도 10번 똑같이 나오게끔 연습을 정말 정말 확실하게 연습해두는 것밖에는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베이스, 베이시스트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저희 베이스는 다른 현악기들하고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저희는 솔로 연주할 때 솔로 줄이라는 걸 끼어요. 그래서 장이도가 높아요. 또 보면은 그 오케스트라 엑셉이라고 하죠. 예, 그것들을 좀 연습을 많이 미리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저도 젊을 때 그랬고 예, 계속 솔로를 많이 연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미리 오케스트라 곡들을 많이 준비해서 하고 미리미리 연습을 해놓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오케스트라 엑셉 책을 보면 거기에 굉장히 나온 그 어려운 노트들과 그런 테크닉적인 그 다음에 소리 그런 것만 있지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 심포니라면 그 심포니의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오케스트라 튜닝 악보로 같이 연습하는 그 음반을 틀어놓고 같이 연습하는 것도 그 곡에서 우리 베이스 파트 오디션에 나오는 이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지를 좀 미리 좀 익숙하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블 베이스 의자가 불편해 보이는 거는 이제 의자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서서 하는 거랑 앉아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높이에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자가 높아요. 그런데 그 양발을 그 보통 일반 의자를처럼 양발을 땅에다 내려놓고 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큰 사람들은 양발 다 내려놓고 해요. 근데 한쪽 발은 올리게 돼 있거든요. 뭐 어떤 경우에는 양발 다 올리게도 돼 있고. 근데 그렇게 불편해 보이실 수는 있는데 실제 저희가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불편함을 느끼진 않아요. 철저하게 지금 타이틀 빼놓고는 지금 로테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자리를. 특별히 무슨 입사 순이라든지 뭐 연장자 순이란 그런 거 없습니다. 올림 오고 그 물론 간지럼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서서 연주할 때는 요 골반 쪽에 요 정도 부분만 살짝 닿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오케스트라 입단에서 다 같이 앉아서 통일감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이러면 확실히 더 이쪽에 많은 부분이 악기에 닿기 때문에 울림도 더 느끼긴 해요. 근데 뭐 간지러워서 연주를 못할 정도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다른 게 이제 배가 좀 나오신 분들은 여기서 이 바지의 그 허리띠하고 뱃살하고 악기 사이에 좀 찝혀서 좀 아플 때가 있긴 있어요. 네, 창피한 얘기지만. 한번 그런 경험이 한번 살짝 있었습니다. 패스. 감사합니다. 야, 나 이번에 잘 됐어.